제가 처음 이 글을 떠올리고 혼자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다가 여기 계신 홍위원장 PD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행설수술하네. 그러니까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했고. 그래서 뭐 여기서 홍위원장 PD님 그리고 자리에 지금 네.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촬영감 정성욱 촬영감독님, 그리고 경미도 지금 못 와서 경미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 배우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글을 적고 있는데 글을 계속 영화를 할 수 있게 쓰게 해주는, 제게 힘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현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니, 배급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개무량하고요. 저는 독립 영화에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컨셉이 이번에 그 부천영화제의 표어인 장르적 재능을 증폭시켜서 세상을 만나게 하라, 거기에 어울렸던 것 같고요. 제 작품이 저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상을 통해서 장르적 재능을 증폭시켜 주셔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영화를 계속 잘 만들어 나가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여우주연상 같은 건 못 받으려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영화를 처음 보고 굉장히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감독님과 그 어느 현장보다도 프로페셔널했던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덕분에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고 좋았었는데 그분들 덕분에 정말 진심으로 받는 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들을 겪고 만났던 단비 같은 작품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희 작품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아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부처는 제가 4살부터 10살 때까지 살았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어렸을 때도 이 영화제에 오곤 했었는데 또 한 번 좋은 기억을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하면서 상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이런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리고 촬영 내내 함께 경만으로서 호흡해준 김록현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진 대표님, 그리고 임정은 부사장님, 예하 에이스팩토리 회사 식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저를 케어해주는 우리
매니저 은솜이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나리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들 덕분에 항상 힘을 낸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은데 경만이처럼 그런 많은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관객상 주셔서 너무 관객분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영화 이제 이해 상영하면서 두 번 다 봤었는데 영화 보면서 관객분들이 많이 저희 영화가 좀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많이 우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들 뭐 힐링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신없어 말이 안 나오는데 물 좀 드릴까요? 아무튼 관객상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런 지금 이런 시대에 영화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잔칫날의 프로듀서 홍현정입니다. 감독님 물 혼자 드셨어요? 아니 진짜 그 가장 큰 관객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그 상을 또 주셔서 저희 개봉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잔칫날이 처음 세상에 선보인 자리가 어쨌든 여기 부천 국제 영화 판타스틱 영화제였는데요. 이렇게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무튼 개봉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 또 있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저 영화 상영하게 해주신 영화제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배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빨리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많은 영화들을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제일 가고 싶었던 영화제가 부천이었는데 그 부천에서 벌써 네 번째 작품 초청해 주시는 덕분에 지속적으로 없는 살림에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부천 같은 훌륭한 영화제가 계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배급까지 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또 최근 세 편은 계속 부천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이 부천 영화제가 계속 응원을 해주었고 격려를 해주었고 이번 작품도 그랬고 그래서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4개월 동안 계속 함께 해준 스태프 친구들이 다 같이 왔는데 네,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네. 네, 앞으로도 영화 계속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사실 그 아는 좋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영화를 그냥 재밌게 찍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영화제에 초청도 되고 수상까지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i, Puch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is is Katrin Gemme, the writer and director of Pelican Blood, and I just received the amazing news that we won this awesome award at the festival. And I want to thank you all so much, especially the jury and the festival for selecting us. It really means a lot to us. As you know, the Corona crisis made it very difficult for the movies that just came out, and I hope that we will find an Asian distributor now and that more people are able to watch this movie. And yeah, it's a pity I couldn't be with you in person, but I hope another time with another movie. And I wish you a great ceremony and all the best and stay healthy. Bye bye. Good evening, Bu-chan. Thank you so much for this directing award. That's awesome. Very flattering and very exciting. We're really thrilled to have the film included in your lineup this year, so getting any award on top of that's awesome. Sorry I'm not there in person. That would have been a lot more fun. But I hope you're all having a great night and that the festival's all gone well. And I had an amazing time making the film, to be honest, and I was really lucky to have a great team of people and amazing crew, and all my cast was lovely, so all of that makes directing easier, which is, yeah, so I'm grateful for that. Anyway, yeah,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night. Oh man,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It means so much to us, the whole filmmaking team. We're so thrilled to receive the Jury's Choice Award. And I'm here in upstate New York. I wish I could be there in person to receive this huge honor. I tried to go out and tell my bees what had happened, but they just don't seem to get it. So I'm telling you how much this means to us, and we're just so thrilled. This is our first feature film, the team that made this, and our first award for that film ever, so it's hugely meaningful, and we all will remember Bu-chan forever now, and we just want to be there maybe next year for the festival. We can come, and thank you. This is a huge honor, truly, and I really appreciate the recognition for the story we had to tell. Thank you, Bu-chan. Hello， 大家好，我是《误杀》的电影导演柯文丽，很高兴可以荣获这个奖项。首先，我要谢谢釜川奇幻影展对于我们这部电影的肯定，让我们的电影也可以在韩国受到观众们的喜爱。然后，我在这里要特别感谢我们的《误杀》电影的监制陈思诚对于我的信任，然后让我可以完成这部电影。再来，我要谢谢演员和工作人员的付出与努力。特别是制片人马雪，还有我的好伙伴摄影指导张颖，可以和你们一起并肩作战，我觉得是一件非常非常非常愉快的事。我觉得电影是一个非常迷人的艺术，
它也会是我的终身职业。未来我会谨慎的拍好每部作品，讲好每个故事，希望可以带给观众更多好看的电影。谢谢大家，谢谢你们。嗨，大家好，我是怪胎的导演廖明义。这次非常荣幸能够入选富川国际奇幻电影节，并且得到奈派克奖。这对第一次执导长片的我是一个非常大的鼓励与荣耀。那这次因为新冠疫情的关系，没有办法去韩国跟大家见面。希望之后有机会入围的话，再去跟韩国跟大家见面哦。下次见，拜拜。Hi, my name is Joko Anwar, writer-director of Impetigore.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jury for the Melie Award for Impetigore. This really means a lot to me and the cast and the crew of Impetigore. Thank you also Bifan for selecting the film and always support my films from very early of my career. And hopefully everybody will stay safe. And we will get through these hard times, and thank you again.